자, 본격적인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 더 오셨고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완 본부장도 힘을 보태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전에 권재현 아나운서 얘기했던 오늘 신규 상장되는 레몽레인. 네, 호가 보니까 지금 이제 뭐 3만 원의 상가 전량이 한 1,700만 주 쌓이고 있는데 뜨겁네요. 네. 기대가 좀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미지빅 자회사고 이제 컨텐츠가 조금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인데 연초에는 다시 또 이제 오징어 2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뭐 네. 그런 얘기도 좀 있고. 오징어 2라니까 오징어 게임 2입니다. 미지빅과의 네. 연동이 좀 된다 그러면 뭐 크게 봤을 땐 또 뭐 컴투스와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관련돼서 이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목이라는 면에서 네. 일단 따상이 예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하창완 본부장님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뭘로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비슷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신년에 어떤 섹터를 좀 접근을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수급형 시장은 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들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CS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CS에서 좀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통 통상 1월 달에 좀 이벤트가 있는 그런 이제 섹터에 좀 종목군들 관심을 좀 크게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뭐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약간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형 시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1, 2월 달에는 좀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좀 수급형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다시 핫하게 좀 부각이 되는 게 뭐 휴대폰이라든지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좀 발달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 모듈 쪽까지 좀 이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NFT 메타버스 이쪽은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크게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로 보신다면은 뭐 CJ&EN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마켓 눌려 있는 종목군들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줍줍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하여튼 시장 주류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냥 개장 분위기의 호가 접수들 네. 어떻게 되는지 코스피 좀 어떤 분위기 어떨까요? 일단 시총 1, 2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플러스권 출발이 예상되는데 뉴스가 또 났죠. 삼성전자 중국 시안 가동률이기 네. 때문에 뭐 시안 낸드죠. 낸드 네. 쪽 감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호재 아닙니까? 낸드 가격은 올라가겠죠. 뭐 삼성은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하면 뭐 강보합에 어울리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어제 굉장히 잘 넘겼어요. 그 배당락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뭐, 이렇게, 뭐, 이, 뭐죠, 그, 낸드, 그, 출하량을 좀 줄인다라는 얘기가, 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건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낸드의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나쁜 뉴스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밤사이에 또, 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설인데 삼성의 인수설이 돌고 있는 바이오젠 네. 얘기가 좀 있어요. 뭐 인수 가격은 40조에서 50조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면서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남의 약 생산만 해주던 삼성 바이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개발도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다가 이제 좀 글로벌 파마로의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하게 된다면 역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뉴스에는 좀 환호할 수 있는 네 지금 4%대 좀 강세 출발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또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 굉장히 좀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이제 부분적으로 조건부로 좀 이게 합쳐져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한진칼 뭐 대한항공 모두 다 뭐 아시아나 항공 쪽도 다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출발할 예정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권리락입니다.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좀 나완 이제 되면서 이제 유상증자가 좀 확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원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시각이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 저 두산 중공업에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국방부의 동절기 추워지고 가스 이슈가 있어서 유럽은 더 추워지고 네네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이제 대안으로 원전. 그렇죠. 계속해서 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이제 원전을 좀 친환경이다라고 좀 키우는 그런 이제 상태고 독일은 탈원전을 하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원전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원전 쪽도 뭐 우리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일단 코스피 시장으로는 뭐 좀 뉴스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개별적인 흐름들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로보티즈 뭐 시간에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뭐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서 시세가 좀 같이 분출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세스가 이제 전거래일 상한가가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도 일단 강세 좀 출발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MBT 같은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SM 관련된 인수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고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SM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약 강세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뭐 셀바스 AI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도 약간의 좀 시세가 분출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루고루 호가들이 좀 들어오고 있군요. 일단은 나폐이긴 합니다만 긍정이 조금 더 도출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이제 다가섰으니까 문 활짝 열면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창원 본부장 오늘 보시는 기업이 또 있잖아요. 네, MCNX라는 종목. MCNX. 네, 이제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삼성에서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자체가 출하량도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도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CNX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가 스마트폰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자체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또 내년에 또 신제품들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은 뭐 기존의 카메라가 두 대에서 세 대 정도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면 차량 한 대당 8대에서 10대까지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수요가 크게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MCNX는 카메라 모듈 종목군들 중에서 전방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약 20%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확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차량용 이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보다 훨씬 더 이런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있고 이제 시장 자체가 연평균 40%나 성장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화가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 차량용 카메라 쪽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결국엔 이제 노후 차량에 대한 또 이제 교체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좀 기대감이 크고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굳어버린 시장 자체가 좀 풀리게 됐을 때 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출에 대한 이런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NX를 하창원 본부장은 다시 그동안 좀 많은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하셨던 기업이긴 한데 네. 그렇죠. 전장용 쪽이 전장 이제 전자 자동화되는 그 차량용의 네.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네. 좋습니다. 정윤 사장은 이제 마무리 네. 해 주셔야죠. 또 뭐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이제 1월에 뭐 간략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 일단 시총 상단 종목이었는데 12월에 매수가 안 들어왔던 기계적인 매수가 안 들어왔던 그런 이제 지수 관련 종목들은 반대의 매수가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 중에서 그렇죠. 편입이 더디었던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매도가 나왔었던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선물 이 시장 베이스 보면은
뭐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시장 밸런스가 마이너스 3, 4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콘텐고 돌아선이 많이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쪽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수급이 나오는데 그 수급에서 그동안 좀 배제가 됐었던 시가총액 5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래프톤도 있겠고요. 카카오페이도 있겠고 뭐 하이브, SK, 스퀘어 뭐 이런 종목들은 1월 달에 그 반대에 좋은 그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의 자율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이제 원전하고 CES 정도가 1월 달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전이라고 보면은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두산중공업하고 한정기술 두 종목만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CES에 대한 어떤 이슈는 지금 삼성의 메타버스 진출, 로봇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충분히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있었던 종목들의 좀 강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12월에 굉장히 소외를 받았었던 수급이 약했던 종목들을 반대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이슈를 좀 크게 품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고요. 관련된 종목은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이렇게 좀 요약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이제 CES에 대한 그런 내용은 뭐 차차 뭐 다음 달에 뭐 다음 달이라 그래봐야 뭐 불과 내일 모레니까요. 네. 그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일단 뭐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죠. 이제 연말에 그 어떤 수급 이슈가 있고 해서 비워졌던 곳간이 그렇죠. 연초가 되면은 다시 채워져야 된다. 네. 이게 포인트고. 맞습니다. 그죠? 네.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 네. 중에서.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로는 역시 연초에 있는 CES하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워낙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1월 달에는 그런 모멘텀을 좀 살려보자. 네, 네, 아까 뭐 하창원 본부장하고 맥은 좀 다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정혜민 차장 기업 뭐였죠? 크래프톤. 크래프톤. 어때요, 시즌? 뭐 강보합이 시장보다는 강하네요. MC넥스도 보합. 네, 강보합권. 보합권 정도. 네. 인크로스가 제일 셉니다. 네. 몰라. 저는 종목 추천이 아니라 네. SK스퀘어가 뭐 요즘 메인 네, 탑인데. 메인이죠.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혜민 차장은 저하고 또 특집 방송을 네. 하셔야 되니까 그때 뵐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